대한민국을 넘어서 지금은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된 월드클래스 손흥민 선수의 아이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뭐 전 세계의 축구 역사를 다시 지금 쓰고 있죠. 네, 근데 맞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뭐 우리나라야 이제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해가지고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영국에서 실제로 인기가 어떤가요? 그렇죠. 모르는 사람이 없고 뭐 예전에도 한국 선수들이 많았잖아요. 뭐 이영표 선수님도 가셨고 뭐 박지성 선수도 있었는데 지금이 진짜 최고. 네. 그러니까요. 전 세계에서 인기. 다 알, 이름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모르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없어요. 야 멋있다. 영국도 진짜 응원 너무 영국 사람들 진짜 자랑스럽겠다. 나이스 써니. 나이스 온 써니. 너무 귀여우시다. 이 어마어마한 대한민국의 선수를 두고서는 전 세계가 이제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이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의 최고 선수가 됐느냐. 네. 심지어 영국 공영방송인 BBC에서는 이 아버지 손흥정 씨의 헌신이 있었다. 그 아버지도 이제 프로축구 선수였다라고 이제 보도를 하면서 분석을 했고요. 손흥민 선수도 나의 축구는 온전히 아버지의 작품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됐죠. 네. 그러니까 아버지도 엄격하게 훈련시켰다고 또 들었어요. 맞아. 네. 손흥정 씨가 난 의붓아버지 소리를 들을 정도로 손흥민, 자기 아들한테 혹독하게 대했다라고 고백하게 됐습니다. 12월 초까지 제가 여기다가 매년 소금을 100포 이상씩 뿌렸어요. 왜요? 소금? 소금을 몇 포요? 소금을. 조그만한 소형 트럭으로 왜? 소금을 매달아가지고 여기를 계속 갈았어요. 예, 소금기가 있으면 겨울에 눈이 와도 빨리 녹거든요. 그리고 훈련해야 되니까 매일매일. 이제 여름 되잖아요. 여름 되면 여기가 건조한데 소금을 많이 뿌려놓으면 약간 푸석푸석해요. 그래서 다 넘어져도 다칠 일도 없고. 아빠의 마음.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지금 철봉이 있는 철봉이 생겼는데 다 소금으로 채운 거예요. 눈이 오면 아침 일찍 나와서 반경 10m씩. 그래서 눈이 와도 흥민이 혼자라도 운동시킬 수 있는 공간 항상 여기다 제가 여기예요 여기 이렇게. 훈련을 걸은 날이 없어요. 네. 걸은 날이 없어요? 365일 훈련 걸은 날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계속 같이 훈련을 하기도 했는데 네. 8살 때부터 15살 때까지 아들을 학교 축구부에 넣지 않고 직접 훈련을 와. 시키고 자기도 같이 훈련을 해서 되게 유명해졌거든요. 와, 네. 몰랐어요. 그리고 단순히 이제 골을 넣는 것 어떤 그런 거에 취하고 막 교만해질 걸 염려해서 네. 기본기를 끝내기 전까지는 아예 골을 못 넣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솔직히 부모로서 그거는 아이들 위해서 충분히 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도 지금 아이스하키. 윌리엄 아이스하키 일주일에 한 6번 해요. 그러니까 한 번 하면 90분 정도 하거든요. 맞아, 맞아. 아이스링크 안에 부모들은 얼어 죽어요. 맞아, 너무 맞아. 추워요. 너무 춥죠. 애들은 운동하니까 계속 롱패딩 입고 있어요. 뭐 너무 고생스러운 건 알지만 오늘은 저기 저 축구 얘기인데 조금 이따가 들어도 될까요? 아이스하키는 조금. 그런 거예요. 나중에 들을게요. 아이가 원하면 네. 어쩔 수 없이 그거 해주는 거예요. 네. 어 김태형 감독님은 자제분들은 축구를 안 시켰어요. 왜요? 어렸을 때 이제 축구를 했었는데 네. 큰 애가 근데 실력적으로도 그렇고 조금 약간 중간 정도? 이제 제 눈에 안 찬 거죠. 근데 주변 분들이 또 의견을 물어보면 다르지 않았을까요? 아빠 입장에서는 이 정도로 해가지고는 나중에 축구 선수로 계속 이어갈 수 없겠다 생각해가지고 축구 그냥 못하게 제가 했었죠. 근데 저도 사실 듣기는 손흥민 선수 아버님이 이렇게 앞에서는 이렇게 좀 엄격하긴 했지만은 뒤에서는 또 되게 많이 챙겨준다는 얘기를 그렇죠, 들었거든요. 그렇죠. 네.